도세가 두둑히 담긴 수레를 로서 측에서 가로채고 놈들이야! 돈을 관리하는 녀석들까지 모조리 처리했죠. 개쌍무기 이놈이. 나 말고 저쪽. 이 모든 건 심원의 돈줄을 끊기 위한 로서의 계획이었는데요. 따라가야지.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네 객주한테 가서 전해. 네 돈은 우리가 다 가져간다고. 돈을 모두 챙긴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고까지 통째로 없앴죠. 숨바꼭질은 이걸로 끝났어. 한편 이때를 기다렸던 남영. 여객이 비워지자마자 증거를 찾으러 잠입했는데 그때 죽으러 오신 겁니까? 심원과 마주쳐 전투가 벌어지고 결국 그의 검에 겨눠진 남영은 목숨을 걸고 10년 전 사건을 물었죠. 한성부 창군이었던 우포장이 망월사에서 화적 17을 토벌하는 공을 세웠지. 그날 죽은 화적들의 시신을 검시했던 오작인,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 그리고 그날의 공으로 포도대장 자리까지 오른 우포장까지. 공교롭게도 모두가 이상 사람들이 아니더군. 자네와 나를 제외하면 말일세. 하지만 심원은 진실을 숨긴 채 남영까지 처리하려 하는데요. 쌍수도를 휘두르는 사내. 그 사내가 거기에 있었던 걸 숨기려 한 것인가? 나리께서 죽어주시면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 순간 그 칼 내리시지. 소유가 증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찾았지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황소유, 호박하게. 그런데 이때 도주로가 막혀 강으로 뛰어든 심원. 비록 그를 놓쳤지만 다들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요. 곧 잡힐 거요. 그 자를 보호해 줄 리가 없을 것이니. 이후 성공을 축하하는 술을 다 같이 마시고 잠시 후 따로 나온 로서와 남영. 술이라는 게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금주령이 옳고 술은 나쁘다고. 남영은 로서와 함께하며 금주령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어머님의 말씀이 이제야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소.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배움도 출사도 다 소용없다는 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니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하란 뜻이었소. 주상전하께 금주령을 없애달라 상소를 올릴 것이오. 그리고 기다려주겠소.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녀를 향한 마음도 더욱 확실해졌습니다.